들어있는 기어도 웜 기어예요. 이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느낌도 이 스웨덴제 조박사의 피싱 랩입니다. 오늘은 요 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 있나 모르겠네요. 신형 카디날 3번이에요. 아, 요 릴은 이게 좀 명작일까 아닐까 좀 이렇게 찬반이 갈리는 그런 모델이긴 합니다. 계류 낚시의 일부 앵글러들께서 참 좋아하고 계시는 릴이 있죠. 아, 아부의 카디날 3번, 요 전 모델인 요 색깔의 카디날 33번. 1960년대 말에 등장해서 아직까지도 이 긴 세월 동안 생산, 판매되고 있는 그런 릴입니다. 실은 한번 단종이 됐다가 이게 리바이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아웃스풀 모델도 있었습니다. 아, 스웨덴의 아부는 미국의 그 유통회사인 그 가르시아와 합병을 하면서 아부 가르시아라는 이제 이름을 쓰게 되는데요. 그게 1980년 전후입니다. 그때부터 이 아부 가르시아가 좀 제조 방식을 바꿔요. 원래 그 한참 유명했던 이 엠버서더 시리즈, 이 아주 클래식한 이 릴들은 전부 자국 생산을 하기로 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있었던 스피닝 릴은 전부 자국 생산을 중지하고, 제3국,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었어요. 일본에서 OEM 방식으로 제조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렇게 클래식한 모양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을 정복을 좀 하려고 그랬는지, 노선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 클래식 릴은 당연히 인기가 끊임없이 있으니까 이 클래식 라인은 그대로 고수를 하고, 스포티 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디자인을 한 신기한 그런 베이트 캐스팅 릴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유명 디자이너들이 아브릴의 디자인을 해줬다 하는 내용으로 오래전에 그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린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때 이제 디자인을 담당했던 사람이 뉴욕에 있는, 미국 뉴욕에 있는 유명한 헨리 드레이퍼스라는 그 디자인 산업 디자인 회사인데, 거기서 스피닝 릴도 이제 클래식 라인과 스포티 라인으로 나눠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데, 이 클래식 라인은 요거 하나뿐이었어요. 이게 클래식 라인의 스피닝 릴로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릴입니다. 이 릴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인상을 갖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오리지널리티가 떨어지잖아요. 스웨덴 그 전 모델들은 전부 스웨덴에서 만들었지만, 이게 스웨덴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일본에서 만든 릴이다 보니까 별로 인상을 안 좋게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이 릴은 그 전 모델, 항상 지금도 인기가 많다는 이 아부 카디날 오리지널 아부 카디날 모델하고 바디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색깔만 다르고요. 이 인스풀을 아웃스풀로만 바꿔놓은 형태예요. 원래 이 스타일이 클래식 릴이 이렇게 스웨덴에서 직접 만들고 있었을 때 요 릴이 단종이 되고 이런 아부 스웨덴의 최초의 아웃스풀 스피닝 릴이 있었습니다. 카디날 50 시리즈라고 그랬어요. 이건 제일 작은 52번이고요. 요거보다 큰 게 이제 54번, 55, 그래서 57까지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굉장히 성능이 좋아요. 그런 릴이었는데, 이렇게 스웨덴 자국 생산을, 스피닝 릴의 경우 스웨덴 자국 생산을 그만두면서 이 단종을 시켜버리고 바로 나온 게 1984년에 이 릴을 일본에서 만든 거예요. 이때 이제 일본의 미즈호 기계 제작소라는 데서 OEM으로 만든 이제 최신형 그 당시의 카디날입니다. 이름이 카디날 3이라고 이렇게 최초의 모델이에요. 이렇게 나왔어요. 요 특징이 이렇게 금색과 녹색의 스티커나 이런 줄이 들어가 있어서, 나중 요 후속 모델인 2년 후에 1986년에 나오는 모델은 이렇게 그냥 새까맣게 나오면서 이름을 바꿔요. 그냥 카디날 3이 아니라 카디날 C3라고 해서 C자를 붙이면서 바꿉니다.
달라진 건 이렇게 색깔이 좀 달라졌고, 이 라인 롤러가 조금 달라져요.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84년 모델을 구분을 하려고 일본에서는 그린 라인이라는 초록색 선이 있다는 그런 의미로 그린 라인이라고 부르고, 이건 그냥 이 신 모델을 C3, 뭐 C4, C5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이 사이즈가 이렇게 네 가지 정도 나왔어요. 크기가 C3가 제일 작고, 이게 C4고요. C4의 고속 모델인 C4X가 있었고, 가장 큰 게 C5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에는 이름을 이렇게 카디날 C3라고 안 그러고 베스 프로샵의 자기네 고유 모델이라고 그래서 전용 모델로 로열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카디날 대신에 로열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좀 뭐 특별하게 해서 팔기도 했어요. 똑같은데 이름만 다른 겁니다. 그리고 후반에 가면 스페셜 모델 그래가지고 이 과거의 33 색깔이 이렇게 뭐 바디는 진 녹색이고 로터가 베이지색이잖아요. 이것도 로터에 베이지색을 칠하고 몸통을 검은 게 아니라 이렇게 진 녹색으로 하고 핸들을 손잡이를 나무 손잡이를 붙여서 스페셜 모델도 만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 인스풀형 C3하고 그냥 요 이제 신형 3의 C3하고가 뭐가 다르냐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외형은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아웃스풀화 됐기 때문에 로터가 컵이 아니라 이런 팔이 달린 로터로 바뀐 거. 스풀에 스커트가 생기는 바람에 그만큼 부피가 커졌을 뿐이지 다 똑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내부에 들어있는 기어도 웜 기어예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느낌도 이 스웨덴제 그 아주 실키한 느낌의 부드러운 느낌의 웜 기어와 다를 게 하나도 없고요. 드랙도 스턴 드랙 똑같습니다. 일본의 그 미주오 기계공이라는 데에서도 웜 기어를 제대로 만드는 그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외면은 똑같죠. 역시 말씀드린 대로 로터 컵, 로터 베일 어셈블리만 다릅니다. 다른 점은 이게 과거 이 구형의 인스풀은 핸들 좌우 교환을 아예 못하죠. 근데 이거는 좌우 교환을 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그리고 사일런트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건 따르륵 소리가 나지만 얘는 사일런트였어요. 따르륵 소리가 안 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이 있어요. 이건 사용해 보셔야 하는 건데, 이때 오리지널들은 오실레이션 속도가 핸들 한 바퀴에 오르락내리락 한 번, 1:1이었습니다. 근데 이 릴은 속에 감속 기어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실레이션이 조금 느려졌죠. 한 바퀴 반 정도에 한 번 오르내립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좀 덜하고 릴링 감각이 훨씬 좋아졌어요. 가장 돋보이는 특징은 이 로터가 스웨덴제 마지막 최초자 마지막 아웃스풀은 이 스프링이 들어있는 쪽이 굵잖아요. 그리고 제끼고 손으로 못 돌립니다. 인스풀 타입과 똑같은 구조의 이 베일 구조예요. 오토매틱 리턴밖에 안 되는데, 이게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엉뚱한 회사가 이 베일 스프링에 대한 특허를 엉뚱한 회사가 갖고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이걸 적용을 못했다고 그랬는데, 아웃스풀을 처음 만들어도 이거는 이제 그 특허하고는 상관없었나 봐요. 자동 수동이 가능한 요즘과 똑같은 스타일의 이 베일을 가볍고 로터를 얇고 날렵하게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 얇잖아요.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로터가 로터 팔이
그렇기 때문에 이 토션 스프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요즘 같이 이렇게 코일 스프링이 아니라 토션 스프링이 들어 있었는데 두 바퀴밖에 안 감겨 있는 토션 스프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합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이 자주 부러졌어요. 한 시즌 사용하면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좀 스프링이 약하다는 게 최고의 약점이었었고, 그래서 낚시 갈 때 여분의 스프링을 한두 개 갖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꽤 많이 있었어요. 여담이지만 1일을 일본선은 1일도 아직 1일이 인기가 많은 것처럼 1일도 아직도 인기가 있나 봐요. 이 C3, C4용의 안 부러지는 스프링이 등장을 했습니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라고. 뭐 그런 스프링을 어떻게 구입을 해서 갈아 끼시면 1일도 스프링 부러지는 그 걱정 없이 오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스프링을 하나, 강화 스프링을 끼워 놓았는데 그거 혹시 이제 부러지면 저도 그 안 부러진다는 새로 나온 스프링을 사서 교환을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일 이후에 아부가르시아에서는 이 크래싱 라인으로 카디날 시리즈를 만들질 않아요. 전부 이상하게 생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스포티 라인이라는 그 자기네들 컨셉에 맞는 그런 현대적인 디자인의 스피닝 릴만 만드는데 다 중저가였고 성능이 다 그저 그랬습니다. 이게 아마 일본 젤리라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정책을 썼던 건데, 점점 이 아부 카디날의 명성은 이 이후에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 마지막 크래싱 라인의 이 카디날 3, 그린 라인과 C3, 신형 카디날이라고 그럴게요. 신형 카디날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호불호가 좀 갈리고 스웨덴 오리지널리티가 없다는 걸로 무시받는 경향도 많이 커요. 근데 저로서는 굉장히 잘 만든 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아하고, 말씀드린 대로 요 토션 스프링이 약한 거, 그건 이 뒤 성능을 높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스프링이 이렇게 얇아진 거고, 최근에는 그 스프링만 따로 이제 좀 부러지지 않는 스프링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여기에 이식을 한다면 특별히 고장날 데 없이 마르고 닳도록 또 사용할 수 있는 릴입니다. 아, 참. 한 가지 단점이 또 있어요. 이 아부카디날의 이 최대의 약점. 스프를 플라스틱 수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이 70년대, 80년대에 제품이다 보니까 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이 플라스틱의 기름기가 다 빠지고 플라스틱 자체의 노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낚싯줄을 감다가 자꾸 부서집니다. 진짜로 부서져요. 이번에도 저도 오랜만에 이 릴을 사용을 하려고 소가리 낚시할 때 이걸 써보자 그래가지고 이 안에다가 줄을 이렇게 새 나일론 라인을 잔뜩 좀 하이텐션으로 감다가 거의 다 감아갈 무렵에 빡 소리가 나면서 스프링이 깨졌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이게 덜렁덜렁해요. 위쪽 여기 지금 안쪽으로 금이 쫙 갔습니다.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위뚜껑이. 입만이 아니라 실은 이것도 몇 개 해먹은 적이 있어요. 증거를 보여드리면 뽀개져서. 요즘 이 동호인들을 위한 이런 변태적인 이 아부카디나를 좋아하는 오타쿠들을 위한 그 알미늄을 절삭해서 만든 이 튜닝용 스프도 실은 나오고 있어서 그거를 구매해서 사용을 하시면 이제 이런 일은 없는데 릴만큼 비쌉니다. 이 스프 하나가. 뭐 아무튼 마침 제가 이 예비 스프를 하나 갖고 있었어요. 새 거가 있어서 그것도 깨먹을까봐 이 나일론 라인을 감기 전에 한 절반 정도 다 써서 버리기 직전인 PE 라인을 절반쯤 적당한 압력으로 감아주고
그 위에 다시 나일론 라인을 감았습니다. 나일론 라인은 늘어나면서 감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들려는 압력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완충이 되라고 안쪽에 절반 정도 밑줄로 P라인을 감아줬습니다. 아예 그 이코노마이저 역할을 하는 건데,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 쿠션이 있는 이코노마이저가 있으면 참 좋은데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이 릴에는 참 깃든 추억도 많습니다. 이 릴은 제가 국내에서 구입을 했어요. 당시에 1984년이었을 거예요. 나왔을 때 바로 서울 시내 모 백화점의 낚시점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정식 수입이 됐었으니까요. 요 라인, 요 이 그린 라인도 수입이 됐고, 요 스타일도 몇 년 후에까지 계속 수입이 됐어요. 이 릴의 또 하나 된 추억이라고 그러면 1989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당시에 이제 친구들을 루어 낚시에 끌어들이려고 한참 애를 쓰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랑 둘이 수소와리 낚시를 갔었습니다. 화천, 8호호에 화천댐 수문 앞으로 이제 소가리 낚시를 갔습니다. 저는 이 릴을 그 사용을 했고, 친구는 그 하루 전에 구입한 C3를 사용을 했어요. 열심히 낚시를 하다가 대낮인데, 저는 말씀드린 이 베일 스프링이 딱 부러지는 바람에 낚시 끝. 아이고, 이게 못, 이게 돌아오지, 이게 잘 안 가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낚시를 못하게 됐고, 친구는 계속 생초보죠. 그날 처음 쏘가리 낚시를 갔는데, 대낮인데, 그 친구는 쏘가리를 두 마리나 낚았어요. 뭐, 물론 그때는 지그헤드 글러브 없던, 사용 안 하던 시대입니다. 금색 스푼으로 낚았죠. 근데 이 릴은 저는 수리를 해야겠는데, 그 당시에는 뭐, 요즘도 힘듭니다만은, 정품의 이 부품을 구할 수가 없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부러진, 분해를 해서 부러진 스프링을 들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그 서울 그 남대문 로타리에, 그, 이렇게 코너에 이화 낚시점이라고 있었어요. 서울 시내 대형 낚시점이었습니다. 남대문에 낚시점들이 여러 개 있었고, 그 중에서도 유독 큰 낚시점이었어요. 그 이화 낚시점에서는 릴 수리도 자주 잘 해주시는 그런 코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프링을 보여드리고, 비슷한 그 스프링 한두 개 얻어와서 어떻게든지 이게 맞춰서 끼워보려고 그런 애쓰던 추억도 있습니다.